지금 모든 거는 최재형 목사는 지금 아까 들었잖아. 영상도 자기는 다 없다. 전부 서울에서 제출했다. 이제 우리가 싸워야 돼요. 최재형 목사는 그동안에 많은 활약을 해서 이제 자료들을 주고 증거들을 줬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. 예, 정대태 법조팀장님께서 20일날 저랑 가고 이번에 또 내 건 고발하는 것도 같이 하잖아. 왜 해야 되냐? 정대태 교장님이 법률 지식이 해박해서 검사들이 두려워해. 함부로 못해.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해서 가는데 이거 이제 담당 검사도 혹시 검찰이나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제일 겁내는 게 김건희가 겁내는 게 정대태 개새끼. 요즘에 최재형 개새끼. 백은종은 존경한다고 그랬거든.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언론의 사명이 뭐냐. 범죄자를 사출해서 감옥 보내는 거가 또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일벌백계라고 아시죠? 하나의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듯이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가 한 이 잠입 취재는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.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. 김건희가 명품뇌물 보도가 안 나갔으면 해외 몇 번이나 나갔을 것 같아요. 몇 번이나 나갔을 것 같아요. 더 많이 나갔죠. 더 많이 나갔죠. 다섯 번은 나갔죠. 그럼 한 번 나가는데 몇십억씩 들면 수백억의 세금을 서울의 소리가 전량했다. 김건희가 상습 뇌물 중독이 있었어요. 양재택부터 시작해서 정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조남하고 그래서 이런 그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뒤로는 뇌물을 못 받아. 그럼 김건희 오빠도 못 받고 김건희도 못 받고 시원서는 감옥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받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엄청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어. 그건 우리가 현재도 취재 중이고. 그리고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사적 처형을 해드리. 김건희가 안 걸리고 김건희가 뇌물 받는 걸 알면 같이 받을 거야. 그렇죠. 그 대통령실에 뇌물이 근절됐어. 대통령실에 뇌물이 근절되니까 국민의원들이 못 받아. 청탁을. 그래가지고 그 어떤 대한민국의 뇌물이 상습적으로 지금 받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뻔한 걸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중단시켜놓죠. 이거 여러분 내 돈이 많아요. 박수. 아니 지금 뭘 했냐 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. 아이 그러니. 세 번째 윤리도덕 부분이에요.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에서 윤리도덕을 많이 윤상을 끌어내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결국 윤리도덕이 무너지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젊은 학생들이 할아버지가 통계하면 피고 하는 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막 그 두들겨 패고 고발해. 김건희가 윤리도덕을 무너뜨린 이런 사람이잖아요. 천배 첩을 꿰차고 살고 그렇죠. 양계제 첩로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알려 많이 그러니까 김건희의 과거를 많이 내가 막 선배 애첩을 꿰차고 그렇죠. 한 놈이라고 일이 없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도덕에 좀 생각을 해. 아 저렇게 살면 나중에 선배 애첩을 꿰차고 한 놈이라고 욕먹는구나. 뭐 줄리라고 욕먹는구나. 그래서 도덕 윤리 부분에 좀 각성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맞습니다.